환경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참가하게 된 죽기 산행에서 플로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나온 자리가 깨끗해지는 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게 너무 재밌어요.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한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플로깅을 해보고 싶어요. 많은 사람들과 모아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. 지구를 위해 걷는 사람들이라는 크루를 만들었어요. 저희가 걷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걸은 걸음 수만큼 기부금을 이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. 날짜를 잡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쭉 할 생각입니다. 저희들의 작은 걸음이 지구를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에 나설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걸음과 함께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고요. 쓰레기를 많이 주우면 주울수록 쓰레기 무게 때문에 이게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예요. 한 번은 딱 30분 동안만 플로깅을 했는데 다리에서 진짜 마치 스쿼트랑 런지를 한 효과처럼 얼로해가지고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. 라벨에 환경을 위해서 절취선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사실상 손으로 뜯기는 되게 힘들거든요. 보통 안 돼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. 사실 저는 환경이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플로깅을 통해 진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. 환경에 관심 갖게 되고 쓰레기들이 보이고 재활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에도 작은 환경을 위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SNS 통해서 플로깅을 알리고 있습니다. 지구를 향한 큰 걸음 함께 해주세요.